자,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옆으로 인사하시고. 네. 네. 요번 주 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디 사신다 그랬죠? 장희동. 성북구 장희동. 아, 맞아. 성북구에 사신다. 꼭 기억할게요. 성북구가 길상사 있는 데 아니에요? 거의 저쪽. 아, 가깝습니까? 네, 거의 성북구 안에. 네. 그. 아, 그래요? 그 길상사가 김영한 보살님이 그 길상화라는 이름을 받고 그 정말로 위대하신 법정 스님한테 예쁜 영주 하나 받고,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효봉선사 마지막 상자예요. 막내 상자. 효봉선사가 누군 줄 알죠? 60년대 조금 지나서 조계종 초대 종정하신 분인데 일제시대 때 판사님이셨는데 3년간 여판 들고 다니면서 해인사 가서 출가하셨잖아요. 그때 큰 스님께서 뭐 성함은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어떻게 왔나 여기를 이러니까 여판을 내려놓고 효봉선사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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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을 걸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도기가 설인가 알고 머리 깎으라고 그게 그분이 효봉 어른이에요. 초대 종정이 표충사 가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비를 세우지 마라. 부도탑도 조사탑도. 그래서 그냥 돌로 효봉 선사 비가 있어요. 아주 청빈했거든. 그리고 엄청난 결핍의 아름다움을 실천하신 분이요. 그래서 당대에 무소유 법정 스님의 사상과 철학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 이 얘기는 너무 길었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저는 현대참선원의 노천이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약간 날씨가 좀 누그러진 감이 있어요. 그리고 산에서나 여기서나 공부한다고 많이들 고생하시고 오늘은 법정 스님 얘기로 포문을 열었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왜 그 고승들이 그리고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스님들이 그리고 성철 대종사님 당대의 큰 스님 아닙니까? 슈퍼스타고 조계종의 최고의 별이고 또 효봉선사 또 청하스님 48년간 일중식 하시고 장자부라 하시고 이런 분들 왜 그런 고승들하고 슈퍼스타들이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엘리트시고 또 학자시고 도학자고 한학자고 이런 분들이 도대체 그 안에 요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분들이 그 자리를 쫓아서 목숨을 걸고 고행 끝에 완벽하게 요 자체가 되어서 오늘은 1부를 아는 자리, 2부를 그 자체의 자리, 3부를 생사하려고 한 4부는 역시 명상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는 자리를 법정 스님 대명을 약간 이렇게 빌려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신 그 어른들이 이 자리를 향해서 목숨도 내던지고 가정도 내던지고 후련하게 일체의 망년망상을 다 여의고 이 자리하고 합의를 해서 천지대도를 구현하셨는지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부가 아는 자리인데 요거 교재는 뇌를 디자인하라라는 제 책 내용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제 책이 없으면 동틀무렵이라는 홈페이지 출판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한번 적고 시작해 볼게요. 상을 끊어야 이렇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상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해서 인상, 수자상, 아상, 중생상 이렇게 네 가지 텍스트만 금강경에서는 제시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의 상이 아니라 그걸 전체 툴로 엮어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건 서로상자를 쓰거든 이거를 거기다가 요 서로상자는 서로도 되지만 자세히
자세히 보다 뭐 이런 뜻도 돼.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다 자세히 보다 뭐 이런 뜻도 되거든. 거기서 우리는 마음심자를 붙여서 우리는 생각상자를 써요. 이렇게 우리 현대 참선은 그래서 우리 공부를 다섯 단계로 쉽게 표현하면 1단계 1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파일 수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요건 6박 7일간 진행됩니다. 첫 번째 첫 단추예요. 우리 수련에 6박 7일간 요거는 무문관 수련이라 해서 이렇게 스스로 들어간 감옥 오늘은 큰 제목이 명제가 상을 끊어야 깨달음인데 요 자리가 일부 제목이 소제목이 아는 자리니까 알고 이해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이 텅 빔을 요거를 법공이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래서 만물에 삼라만상 일체를 도라고 정의 내렸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 깨달음의 정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 헷갈릴 때도 많고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따라서 이 도의 정의는 너무나 쉽고 간단해. 이걸로 끌고 나올게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도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도통한다, 득도한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 뭐냐면 모르는 것을 아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는 자리. 그래서 요 자리는 요렇게 아는 것이 있다니까 요 자리를 아는 것 요걸 우리는 도의 실체라고 해요. 요 자리를 일러서 우리는 아하 작은 깨달음이다 해서 견성자리라 그래요. 요 자리가 텅 비어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요렇게 텅 비 이걸 절집에서는 무아라고도 해요. 요렇게 무상고 무아니까 여기다 고를 넣고 무상을 또 넣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텍스트가 있는데 도는 저희 현대 참선은 텍스트예요. 1과정 6박 7일 동안 진행될 때 요 상을 저희들이 끊어준다라는 거 산에서 무문관 수련 때 근데 요 도는 두 가지 텍스트가 있어요. 저희 현대 참선은 버전입니다. 하나는 사자 무언이고 하나는 사자 무상이에요. 이렇게 요 개념이 진리 그 자체라고 보고 요때 사자무언은 진리된 자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도가 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또 진리가 된 자는 상에 끄달림이 없다고 그래서 요거 몇 줄만 읽어가면서 교재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을 끊어야 깨달음이다.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또 그것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도를 통하는 것이 깨달음일까? 도가 통한다는 건 여기다 그냥 통짜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통 개념이니까 도가 통하는 건 득도의 개념이에요. 도를 얻는 거 합이라는 거 그 자체가 되는 거 따라서 1번 도는 굉장히 쉬워요. 모르는 걸 아는 자리가 도라니까 다시 따라서 바꾸어 얘기하면 명상은 달라요. 요게 명상은 명상은 모르는 걸 아는 자리가 명상이 아니라 명상은 요 명상의 정의도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불완전한 의식 체계를 이렇게 안정적인 이렇게 의식 구조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 이게 명상이라는. 불완전한 걸 안정적으로 바꾸어 주는 거 의식 구조로 이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한다, 명상에 든다 요 표현이 뭐냐면 불완전한 의식 체계를 내 체계를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따뜻하고 조화로운 게 아니니까 안정적인 의식 구조로 바꾸어 주는 게 명상의 체계고 요 도의 개념이나 진리 개념은 모르는 걸 아는 그 자체 따라서 1번이 아는 거라면 요거 몇 번 했어요? 2번은 되는 거라고 요렇게 요거는 실상이라고 그래요. 도의 실상. 요거는 성불자리. 2부의 그 자체의 자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따라서 몇 줄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도를 통하는 것이 진짜 깨달음일까? 도통이. 아니면 이 천지 만상과
하나가 되어야만 깨달음일까? 여러분 이 하나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굉장히 재밌는 텍스트입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지우개하고 여러분하고 하나가 됩니까? 라고 하면 네, 하나가 됩니다. 왜요? 예, 제가 없어서요. 이렇게 답변해 주면 돼요. 이러면 된다. 이거 얼마나 재밌다고. 봐봐요. 여러분은 이 도하고 하나가 됩니까? 네, 예. 네, 하나가 됩니다. 왜요? 맞아. 자기가 없어서요. 내가 없어서요. 요렇게 자기가 없어서 텅 비어 있다라는 걸 아는 자리가 있다고. 아는 자리. 알고 이해하는 자리가. 요 자리는 텅텅 비어서 텅 빔이 자기 자리라는 걸 아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그거를 아는 자리가 그 자체고 그걸 이해하는 자리가 아는 자리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아는 것, 실체. 두 번째가 되는 것. 세 번째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 블랙앤화이트를 통해서 진리 자체를 보는 자리가 있다니까. 그 자리는 생사가 이래한 자리입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자리거든. 보는 자리는 실용의 자리니까. 요 자리는 실용이라 그래요. 요거는 도통의 개념이에요. 실용은 완벽하게 대각하고 구경각 하는 자리.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는 것, 사는 자리가 있어. 요거를 도의 실현이라 그래. 요 자리. 요거는 완벽하게 구경각을 벗어나서 완전한 유정의 자리입니다. 몸이 있어서 그대로 사는 자리. 요 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도통 자리는. 또 몇 줄 읽어볼게요. 그도 저도 아니라면 자신의 관념관습이 다 무너져서 저 광활한 천지 우주, 요거. 이 천지 우주하고 이렇게 크고 넓은 마음을 지녀야 이게 깨달음인지 요게는 약간 의문점으로 묻는 거예요. 요거는 제 책 뇌를 디자인하라 교재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도대체 깨달음에 어떤 매력이 있고 제가 한 줄 건너뛰었어요. 또 그 깨달음에는 어떤 달콤함이 있기에 사람들은 그 험한 고행도 마다하지 않고 깨달음의 길로 가려는 것일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앞생에서 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거든. 이걸 우리의 코드의 미완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코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생략. 요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따라서 그 코드를 우리는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당기는. 영적인 당기는 힘, 요렇게 힘. 이걸 코드라고 그래요. 코드. 코드의 힘. 이것도 코드에는 사고가 따라가거든. 사고, 생각의 기능과 작용이. 따라서 이 자체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여러분들, 이게 생각상자잖아요. 요 서로상자는 보다, 자세히 이런 거니까 마음자리를 자세히 보다, 생각상자는. 서로상자도 되지만 보다, 자세히 이런 뜻도 되니까 마음자리를 자세히 본다 이 뜻이에요. 이 생각을 그대로 굶겨버리기만 하면 된다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바닥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코드에 당기는 힘이 영적으로 앞생에서 하던 습관과 버릇의 힘은 남아있어요. 닦던 버릇의 힘. 그게 인터넷에는 아카샥이라고 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나 다음에 아카샥 치면 전생의 기억 뭐 이렇게 나와요. 앞생의 기억 뭐 이렇게. 아니면 앞생의 습관화된 버릇, 힘 뭐 이렇게. 그걸 아카사 레코드라고 하는데 원래는 줄여서 아카샥이라고 하거든. 앞생에 분명히 있었는데, 물론 이 앞생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었는데, 응애하고 배를 빌려서 엄마 배를 빌려 태어날 때 앞에 데이터를 소멸해버린다. 이게 아카샥의 원리예요. 이게 순리고 우주 하나님의 섭리라고. 앞생의 걸 잊어버리는데 달라이라마 검증하듯이 습관의 힘은 남는다고. 그러니까 앞생에서 뭘 하다 왔는지 무엇을 닦다 왔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코드라고. 그래서 이 코드는 또 네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성 코드예요.
내가 지금 가톨릭에 뿌리받고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에 뿌리받고 있는지 그리고 유럽에서 살다 온 코드 이런 거는 기독교 이렇게 그 다음에 천주교 이런 건 몇 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두 번이 2번이 도법 코드 이거는 절집에 다 있는 거 우리가 도가하고 도교하고 유교는 다릅니다 유교는 그 다음에 도교 유교는 공맹순을 유교라고 그래요 이렇게 공자 맹자 순자 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팁이니까 요 순자는 성악설의 주인공 이렇게 그럼 성선설은 요 맹자잖아요 요 분은 성선설의 주인공이고 요거를 유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도교에 나와 있는 노장을 노장사상을 노자장자를 요 유교에 같이 섞어 넣으면 안 된다고 두리뭉실하게 엄연히 도교하고 노자하고 장자는 달라요 요 노자는 무의진인 상선약속 가장 아름다운 진리는 물과 같은 삶이다 해서 상선약속 이렇게 노장사상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맹자는 또 사단사상이 또 있어요 이렇게 1번이 측은지심이고 이렇게 2번이 수호지심이고 이렇게 사양지심 이렇게 4번이 시비지심 요거는 인어 예지에 다 있는 맹자의 사단사상 여기서 더 확장하면 사단과 칠정으로 또 태계하고 이해하고 또 만나야 돼요 그건 다음 코는 요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되고 도법은 그 다음에 유교는 공맹순이 공자 맹자 순자고 도교는 노자고 장자라고 요런 건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 공부하는 사람은 그리고 3번이 선도 코드 요렇게 이 선도 코드가 재밌는 게 언제 왔어요? 못 봤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수요일 사람 완전 유관순 누나가 오셨네 복장이 완전히 뭐 원불교 교무 같으세요 너무 멋있어요 예, 난 유관순 누나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오늘 막 8.15도 며칠 전에 그래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 선도 코드가 진짜 재밌는 게 이 영적인 남바도 정해줬죠 2, 4, 6, 8 이게 지맥 숫자입니다 이게 선도랑 무가랑 여러분들이 지맥을 따버리면 2, 4, 6, 8 지맥 중에 하나라고 이 6번 지맥이 기문둔갑이고 이 정도만 해줄게요 이렇게 4번 지맥이 도통 신통 섞여 있어요 이렇게 도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도인학교에 이게 성관에 등록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영혼이 저번 주에 해줬는데 또 살짝 신통하고 감아 볼게요 저번 주에 일석삼극의 원리로 이렇게 천지인이 있으면 이걸 몸신이라고 그래요 몸집 이걸 육체입니다 요거는 코드 넘버, 코드 말고 천부경 텍스트로 사람은 3번이에요. 숫자 상수학에 해서 지는 2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영혼을 말해요. 그리고 천신은 하늘이니까 무조건 1번이 되겠죠. 천신의 개념, 천인의 개념 요런 개념으로 정리할 때 여러분 몸이 있을 때 지금 의식을 열고 확장해서 닦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영혼은 요렇게 실상도인학교에서 열심히 닦고 있다고 여러분 영혼도 그래서 닦아서 천신이 되고자 등록이 되는 행정실이 따로 있다고 행정실 교장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교장실에 불려가면 사고 쳤을 때 말고는 불려갈 일 없어요 상 받을 때 빼고는 그때 사고 치지 말고 무조건 성관에 등록이 돼야 도인으로 완벽하게 다시 부활한다고 여기 등록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천신은 부처님, 하느님 이상급. 그 밑에 있는 건 우리는 대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인격신이다 해서 소신이라고 하고 아주 작은 개념의 신이다 해서. 그리고 잠깐 옆으로 샜는데 요거는 일석삼극의 원리라서 설명이 됐고 성관에 등록하는 이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거 이렇게 무가코드. 요게 4번이에요. 아까
선도코도 설명하다 말았는데 요거는 두 갈래로 이렇게 기나 호흡으로 요렇게 호흡줄은 여러분이 코끝에 호흡줄은 가르치지 않아도 타고나는 이들이 있어요. 앞생의 습관의 버릇. 그 다음에 기감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많아요. 무조 쪽에도 많고 선도에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개업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공부하는 보살님이. 개업집 갔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와요. 기감이 뛰어나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파장과 파동을 다 느끼는 거예요. 기운의 감으로. 그때 신감까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신의 감까지. 이제 요 무가코드에서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큰 텍스트만 말해볼게요. 요렇게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강신무는 반드시 신의 고통이 있다고. 무병이. 나머진 전부 세습무예요. 아르마리로 배워서 정보로 그리고 신의 감이 뛰어나서 요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요 강신무는 반드시 무병이 따라온다고. 그런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고, 금고, 신고를 다 집어넣어버려요. 여기에 인고, 사람의 고통, 그 다음에 금고, 돈 고통, 그 다음에 신고, 몸 고통까지 완벽하게 엉킨 채 안 닦으면 안 되게끔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2, 4, 6, 8이 본래, 이건 팁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유튜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문 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의 지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여기에 도법하고 이렇게 영성 코드는 이렇게 1하고 3이라고 요거밖에 없어요. 지맥은 1, 2, 3, 4, 6, 8, 6 숫자. 근데 그 중에 도법 코드고 영성 코드는 내가 요 공부할 때 산이 나올 때 주로 지맥 숫자가 도법이나 영성은 1이나 3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근데 혼합 코드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3번, 6번 이렇게. 혼합일 때 산의 기운도 태어나고 물의 기운도 태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눈동자 동공의 혈만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스크린의 주인공 될 수 있다고. 이거는 완전 기본형입니다. 블랙앤화이트. 이렇게 코드에 당김이 있는데 그 당김을 합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몇 줄만 더 읽고 일단 먼저 일부 탁 자르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리에 텅 비어있는 이게 왜 깨달음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 즉 생각이 있는 자유가 있고 이렇게 생각이 있는 자유. 요거는 완벽한 중생삶이라고 해요. 이렇게 중생의 삶. 그다음에 생각에 집착이 없는 자유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부처의 삶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생각 다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생각에 여러분이 완전히 없어서 완벽한 무아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부처의 존재인지 아니면 생각을 하되 거기에 집착이 묻어 있어서 완벽하게 집착이 있는 자유로운 상태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걸 아는 자리가 알고 이해하는 자리가 견성자리라고. 그래서 이 신법도 중요하고 말문 천문 수련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반드시 이 아는 자리 있고 또 익어서 도의 개념을 알고 이해하는 자리.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새까만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발 있고 개미 한 마리. 그럼 요 천지 우주와 본체와 요 개미 속에 들어가 있는 우주가 둘입니까? 하나라니까. 완벽하게 하나예요. 하나라니까. 이 하나의 텍스트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처님 완벽한 정멸에 들어있고 완벽하게 광명을 찾은 이 부처님과 시커먼 귀신 덩어리하고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완전한 하나라니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귀신 덩어리도. 그런데 문제는 이 아는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리의 마지막은 자기 없어짐이라니까. 완전히 소멸되어서 여러분이 사라져서 요기화, 우주화, 진리와 법공화, 그리고 요 본체화, 여기에 체화돼서 이 자체가 되어야 이부의 그 자체의 자리를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하나 살짝 자르자.